네, 이처럼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동해시만의 특색이 있는 즐길거리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스릴 있는 야외 활동 즐기는 분들이라면 동해시 도제비골에 조성돼 있는 스카이사이클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해시가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특화 관광지를 추진한 명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는데요.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송미 기자입니다. 파도가 치는 그림을 따라 언덕에 오르자 탁 트인 무코 해변 옆으로 아찔한 체험 공간이 펼쳐집니다.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스카이 사이클, 동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도 눈에 띕니다. 5월 달에 오픈했다는 소식 듣고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네, 다른 데 와봤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것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시 재생으로 재탄생한 논골담길, 해랑 전망대와도 인접해 마을 전체가 눈요깃거리로 가득합니다. 동해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수려한 자연이 관광과 만나면서 5개 권역을 아우르는 특화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옛 석회석 채굴지를 레저 스포츠 시설로 변화시킨 무릉별 유천지는 다음 달 개장하고 망상 오토캠핑장도 올해 복구 작업을 완료해 다시 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개장 3개월 만에 누적 방문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임시로 문을 연 무릉별 유천지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왔습니다. 동해시는 관광지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고용 창출로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다 완공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시는 킬러 콘텐츠를 가진 핵심 요소의 어떤 관광 요소를 가진 관광 산업 도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서 동해 경제 전체의 어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광지들도 공사를 마무리해 사업이 올해 완성되면 동해시 5대 권역은 관광벨트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송미입니다.